그 부분을 제가 예. 자꾸 댓글을 걸어서 죄송한데. 예, 예, 예. 명찰 순례를 걸어야지. 명찰 순례는 예. 그냥 그대로 놔놓고, 놔놓고, 우리 절 소식 거기에다가 우리 회원들 그걸 늘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죠. 근데 그러면은 이 명찰 순례는 그러면 그냥 뭐 통도사 대해서 설명하고. 그럼 많이 대가 있을 거야, 저게. 쭉. 그 올리나면 되거든. 그럼 우리 절 소식 해놔면은 아, 그럼 누가 봐도 우리 절 이 사람들 많은 거야. 이런 이제 그것도 있고 또 나중에 깊이 봤어. 아 이분들이 이 주최를 하는구나 이런 예,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만 넘어갑시다. 예예예. 예, 예. 예. 그러면은 이 소타이틀을 우리 절 소식에는 소타이틀 들어갈 필요도 없다 사실은. 우리 절 소식 밑에 그냥 기사 형태로 쭉 올라가면 되니까. 그래도 돼요. 안 그렇습니까? 그죠? 그럼 그래도 돼요. 예, 예, 그러면 요 예. 있는 절 없는 절 뭐 그렇지 뭐 그런 사할 필요도 없어. 앞으로 생겨나면 그대로 그럼 이러면 되니까. 차곡차곡 치면 예, 그런 예, 부담이 작아지. 예, 예. 그런데 그래. 이제 여기에 요 제목 소타이틀 없이 해도 뭐 없이 기사 형태로 그래, 그냥 쭉 따놓으면 나중에 부담도 안 되고 예, 예. 또 예. 다시 추가되는 것도 관계없고 그러면은 좋으신 생각입니다. 예. 나중에 스트레스도 안 하여튼 예, 예, 예.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. 그러면 템플 스테이 그대로 통과 그치? 예, 예. 안내 이것도 기사 형태로 이렇게 쭉 보여서 싸놓으면 되니까 예. 아, 불교대학 이제 그러면 우리 절 소식에 열애산이 절 이름을 적지 말까요? 네, 말고 그냥 놔둬버리세요. 그러면 기사한테 그냥 쌓아버리면 되잖아. 쭉쭉쭉쭉 쌓이가. 그러면 서로가 스트레스 다 안 받치고 많이 내는 사람 많이 저 먹고 저 나오고 안 내는 사람 안 나오고 이 뭐 하여튼 네. 자율적으로 되어버리니까. 그럼 명철 순례도 그 밑에 다른 거 하지 말까요? 예예 그렇죠. 그럼 예, 예 그렇죠. 예, 예. 템플 스테이도 하지 말고요. 예, 예 그렇죠. 예, 템플 스테이도 하지 말고 소제목 없고 예예 없고 예. 그냥 쭉 쌓으면 되고 이제 불교대학 이거는 할라 예. 그러면은 요거는 동영상 찍어야 되는데 어째 묻고 저 그 제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위바사나 요 강의를 우리 그 황 사모님이 잘하신다대요. 26시간 이미 다 올려놨고 어 그래? 예 그거 이제 올리는데